이거를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을 한다 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. 다른 환자 두 명을 더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버렸다.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손에 사람이 죽으면은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면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내가 못 지켜줬지만 지금도 유령수술로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 아이들은 수술실 CCTV 영상도 없고 아무 입증 자료도 없기 때문에 죽긴 죽었는데 멀쩡한 아이가 왜 죽었는지 지금 유족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. 한국에서는 유령수술하고 무단장기적 처리 어떤 형태로도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중이죠. 그래서 지금 한국은 유령수술이 아예 산업화가 돼 있는 나라가 돼버렸죠. 굉장히 수치스럽지만.